푸님? 네. 네.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 신원장님께 이제 영양수술을 받은 지 한 10개월 된 환자 이은주라고 합니다. 지금 이제 은주씨가 1년이 좀 안 됐어요. 10개월 정도 되면은 사실 경과는 이제 거의 안정됐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. 거의 한 1년 만에 신원장님 만났어요. 네. 신원장님, 오랜만에 보는 소감이 어때요? 뭔가 오랜만에 아빠 만나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너무 오랜만이야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안 놀러 가시는데 그냥 얼굴이 변화된 걸 체크하시는데. 근데 되게 예쁘다. 맞죠? 저 뭐 맞죠? 약간 원래 짧은 머리 못했는데 요즘 맨날 자르고 다녀요. 부산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원장님 본다고 맞아요. 살짝 방문했어요. 원장님 보겠다고. 너무 좋다. 그죠? 약간 저도 아빠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. 어버이날에도 생각했어요.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본 것 같아. 저요? 어디서요? 좀 향수인가 뭐. 아, 그거 광고 찍은 거예요. 이 광고가 나오잖아. 네. 어? 이게 내 환자인데? 네. 지금 수술한 지 얼마나 됐죠? 1년 반, 이제 2년 다 돼가요. 머리를 원래 묶거나 자르지를 절대 못했어요. 항상 긴 머리로 이제 얼굴 가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꼴병머리 같은 것도 되게 자주 하고 제가 좋아하는 단발머리로 다닐 수 있어가지고 헤어스타일 제약이 진짜 없어졌어요. 그것도 그렇고 비율 좋다는 소리를 원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자주 듣는 것 같아요. 좀 수술하고 나서 어떤 점이 제일 만족스럽다 이런 게 있을까요? 사진 찍었을 때는 원래 얼굴 비대칭이 너무 심해가지고 남이 찍어주면은 얼굴이 아예 이렇게 뒤틀려 보인다고 해야 되나? 그게 경락을 받던지 이제 다른 거 시술을 받아도 좋아진 적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나니까 남이 찍어주는 사진에도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. 마지막으로 신원장님께 하고 싶은 말 있다면? 원장님 제가 빈말이 아니라 진짜 어버이날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진짜 제 동생도 계속 서울 아빠 보러 언제 가냐고 저희 집에서 원장님이 제 2의 아버지세요. 감사합니다.